홀튼 스케일은 다른 얼터드 스케일이나 디미시 아르페지오랑 마찬가지로 도미넌트 코드에 쓸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구성 음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홀튼 스케일이 스케일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스케일이라는 게 여러 간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가장 독특한 간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 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소리가 나는데 먼저 소리부터 알아보면 다 원음이니까 두 칸씩이겠죠, 기타는.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데 이제 보면 여섯 음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구성음을 보면 으뜸음부터 으뜸음, 장이도, 장삼도, 증사도, 증오도, 증육도 다시 원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증육도라는 게 이제 단 7도랑 같은 음이죠. 근데 이름이 다르고 이명이고 동음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영어로 엔 하모닉 인터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증6도랑 단 7도는 같은 음인데 단 7도라는 게 우리가 도미넌트 코드니까 플랫 7에서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증5도가 있었죠. 증5도라는 게또샵 5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미넌트 세븐스 샵 5 코드에 해당하는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사전적 의미였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디 코드에 쓸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기타에서 바로 적용하려면 어떤 패턴이나 이런 스케일 블록을 알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보면 단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스케일이. 근데 이제 우리가 블록은 제가 자주 쓰는 블록은 예를 들면 한 옥타브만 먼저 하면 자, 요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원음이기 때문에 두 칸씩 그냥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기만 하면 같은 스케일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습을 했다가 이제 좀 자연스럽다 그러면 한 옥타브부터 올라오는 걸로. 자,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인 스케일을 연습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이제 좀 축소를 해서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를 즐겨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두 줄만 세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얘가 우리가 도미넌트 코드에 쓸수 있다는 거는 우리 기타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뭐 갑자기 뭐 솔로를 할 때나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블루스 스케일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C7이다 그러면 이런 스케일 블록 그 블루스 스케일 블록에다가 요거를 잘 갖다가 적용을 해 놓는 거죠. 여기다 같이 붙이면 갑자기 나간 느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느낌으로. 그래서 먼저 블루스케일을 자주 쓰는 블럭에다가 하고 다시 돌아온다. 아까 요거였기 때문에 다 갑자기 그 순간적으로 썼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전체 크기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조합적으로 나눠도 되거든요. 코드처럼 쓸 수도 있죠. 샵 5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자, 이게 도미넌트 코드였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조합적으로 나눠서 쓸수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요거를 그 다음 연습하시고 자 이런 사운드가 나왔다 싶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릭도 한번 연습해보고 이제 또그 소리가 어떤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 사운드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여기에다가 홀튼 스케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